바로 다음 상담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문자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용산구 원효로에 위치한 투룸 주거용 오피스텔을 투자용으로 고민 중입니다. 후분양으로 직접 확인했는데요. 대로변에 있고 최초 분양가보다 가격을 많이 내려서 자금 1억 5천대로 갭 투자가 가능할 듯 합니다. 여기가 재개발 후보지로도 선정이 돼 있는데 투자 목적으로 적합할까요? 매수 예정 가격 4억 9,500인데 적당한지까지도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굉장히 고려해볼 점이 많은데 오피스텔 투자용으로 괜찮을까요? 저 질문에서 오피스텔만 볼 게 아니라 네. 여기 용산이에요. 맞아요. 근데 자본금을 봐야 돼요. 자본금이 이분이 지금 1억 5천 정도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네. 1억 5천으로 용산의 아파트 갭 투자가 쉽지 않겠죠. 네. 우리 전 지금 용산에 있는 리모델링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10억 동 정도의 갭 투자가 필요한데 1억 5천 갖다가는 쉽지 않죠. 그럼 1억 5천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서울권 외곽? 수도권 외곽의 아파트로 가야 되냐? 아니면 메인 지역의 비아파트로 가느냐? 네. 자, 아파트 정책들이 팔팔 그 부동산 정책에서 나오고 또 비아파트 정책까지도 활성화 정책까지 나왔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의 어떤 방향성을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잡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내가 가지고 가는 어떤 1억 5천의 자금을 가지고 왔을 때 이 자금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자금을 활용해가지고 이 물건, 다음 물건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견인차, 마중물이 될 수 있는 물건이냐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피스텔과 비아파트, 다세대를 투자했을 때 우리 앵커님 같은 경우에는 비아파트에 투자가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목적이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자본금을 불려나가기 위한 그렇죠. 어떤 투자, 뭐랄까요? 투자 스터디? 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1억 5천을 주면서 스터디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크고요. 아, 용산구니까. 네, 그렇죠.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 질문했던 요점은 뭐냐면 비아파트를 투자하시는 분들,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해당 물건이 아파트로 변할 수 있는 과연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걸 보는 거죠. 아, 차후에 이분의 질문 내용에 보게 되면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재개발지 후보지에 그래도 위치가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거기까지 고려를 하신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1억 5천을 투자했을 때 나름대로의 여러 지구의 재정 후보지들의 어떤 다세대 물건도 보셨을 거고 뭐 대지 지분도 확인을 다 하셨을 텐데 용산구에 내 금액에 맞는 오피스텔이 있네. 근데 또 후보지로도 들어가 있네라고 하니까 한번 그래서 한번 갔다 오시면서 고민이 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용산 원효로 투룸 주거용 오피스텔 매수해도 될까요? 보유자금 1억 5천이고요. 역세권에 지금 현재 뭐 금액을 딱 최초 분양가다 내려서 할인 분양해서 4억 9,500 금액이 적정한가라고 물어보셨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첫 번째 입지, 두 번째 호재, 세 번째 가격 적정성을 확인한다고 하게 되면 이 물건을 매수하느냐 매수하지 말아야 되느냐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자, 본 물건 같은 게 표시해놨습니다. 6호선 경의중앙선 효창공원역에서 약 200m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국제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700m, 용산역에 800m, 동쪽으로 용산민족공원에 약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지 우수합니다. 자, 본 물건 개요를 보게 되면 상호가 에르모소 용산 일반 상업지역에 들어가 있는 2023년도에 준공이 완료된 60호의 오피스텔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16층 물건이네요. 자, 토지 한번 볼까요? 건물에 대한 건 아직까지 지금 전반적으로 안 나와 있고 건축물 현황을 봤을 때 16층까지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 업무시설로 구성되어 있는 투룸형 오피스텔 신축 물건입니다. 자, 준공 연수 좀 볼까요? 준공 연수가 사용일 승인일이 2023년도 11월 24일입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굳이 보는 이유는 뭐냐면 아 주택수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근데 현재로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2024년도 60제곱미터 미만 서울권 같은 경우에 6억 미만의 2024년 10월 1월 10일 이후 준공이 난 물건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넣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 시행령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은 아쉽게도 주택수에 들어가네요. 들어가네요. 자, 전반적으로 지금 물건에 있어서 한번 1억 5천 중요한 돈이죠.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갔다 오셨다고 하니까 우리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 지금 이 물건이네요. 자, 나가야 되겠죠. 대로변에 있다고 하니까 이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뒤쪽으로가 지금 효창공원역일 것 같고요. 지금 이쪽 아래쪽 남쪽 이쪽으로가 지금 그 국제업무지구. 지금 이쪽 동쪽으로가 지금 이 뒤쪽으로 쭉 넘어가서 1.1km 그 전방이 민족공원이 형성되어 있고 6차선 대로변에 형성되어 있는 선시공 후분야 용적 전용률이 67%라고 적혀 있네요. 지금 현재 거의 다 준공이 완료돼서 직접 가서 보시고 오신 물건에 매수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본 물건 같은 경우에 지금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 시청자분께서 과연 이 물건에 있어서 어떻게 지금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효창공원 압력에 3080 도심공간 8차 이 지역이 후보지로 현재 선정되어 있고 동의율은 지금 대지 지분이 많으신 분들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80 도심공원 8차의 후보지로 내에 위치되어 있는 물건의 입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말씀드린 대로 바로 아래쪽으로 용산역 그리고 국제업무지구가 있고요. 국제업무지구 정비창 부지 그리고 건너편으로 민족공원 지금 공원이 형성되어 있는 위치 그 부지가 있다라고 위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간접적인 호재 직접적인 호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후보지로 들어가 있고 주변에 있어서 교통 호재와 그리고 주변에 여러 지금 정비창 부지에 어떤 대규모 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호재도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과연 본 물건에 있어서의 가격이 적정한가라고 봤을 때는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후보지 섹터권 내에는 동일한 신규 물건이 비교 물건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안에서 찾기에는 가격이 적정한가를 알아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사거리가 하나 나옵니다. 이 사거리에 보게 되면은 리버파큐 뷰와 시무어가 최근 1년 이내에 지금 리버파큐 뷰는 준공이 떨어졌고요. 시무어 같은 경우에도 한 1, 2년 정도 된 거 알고 있는데 본 지금 건물들이 현재 준공이 되고 현재 분양이 되고 임대가 지금 들어가 있는 물건들입니다. 이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후보지 내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전용률이나 전용 평수나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그 구성에 대한 그 용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두 물건과 본 위치의 물건을 비교해 봤을 때 전반적으로 분양가, 평당 분양가, 그리고 전세 보증, 전세가까지도 어느 정도는 좀 유리한 입장, 경쟁력이 있는 그 금액대에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다. 1억 5천 투자에 있어서는. 또한 용산 지역에 있어서 지금 이 두 번째 상담도 그랬지만 용산 지역이 최근에 서울시에서 발표하기로는 지금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이 뛰다 보니까 강남구와 용산구 등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검토, 확대 검토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뉴스 기사를 보셨을 거라 보여집니다. 만약에 지금 이 지역이 용산구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본물건에 있어서는 갭 투자가 원칙적으로 차단됩니다. 불가능해지고요. 또한 지금 정부 정책에 있어서도 88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 비아파트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서 소형 오피스텔, 특히 소형 오피스텔에서 신축만 가능했는데 구축까지도 주택수에서 배제하겠다라는 내용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물건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자본금을 가지고 용산 지역에 그리고 주변에 호재가 있는 본물건도 직접적인 호재가 가능할 수 있는 물건의 투자 not bad, 나쁘지 않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